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까닭에 이렇게 나오죠.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은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천 년 동안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 교회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이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부 이방인이죠. 젠타예요.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결국 우리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예요. 로마의 시저는 그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저 외에 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역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된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 시저 외에 왕이 있다. 그리스도가 바로 셋째 직분이 왕이죠. 이 땅에 초림했을 땐 선지자로 죽으셨고 말씀 전하다 죽으셨고 빛을 전하는데 어둠이 죽였죠. 결국 로마가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을 했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니까 그분이 이제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왕이 났다. 왜? 동방의 현자들이 왕이 났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다. 구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운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온다. 이거를 전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뉴 에이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 땅을 찾아가겠다는 그 뉴 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악이 꽉 찬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말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음껏 흥청거리고 살고 싶어 해요. 영원토록 여기서 마귀와 함께.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착각이죠.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기독교까지다 뭐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WCC에 다 들어갔잖아요. 한국의 WCC 총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데이비 윌컨스 목사님 같은 사람이 옛날에 벌써 이제 새 왕국이 온다, 그 사람 알았죠. 새 왕국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계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므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기업을 주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바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도 뭐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니 어쩌느냐 하는데 참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은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있어요. 그때도 구원해줘요. 천년 왕국 때도 있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도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왜 먹었느냐고 그랬죠? 숨으니까. 우리가 그거 먹어서 숨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안 그랬어요? 왜 먹지 말아가 먹었냐, 내 죽어라 이제 그러진 않았어요. 마귀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를 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두부를 입혀줬어요. 가려줬단 말이죠. 은혜로. 가죽옷. 가죽옷이 뭐 짐승의 가죽이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담과 이브도 여러분. 아니 선악과만 먹은 것도 죄고 우리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아담과 이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담과 이브는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요. 흙으로 만드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영물이 마귀가 오면 안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마귀를 유인해서 고름을 잡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 마귀가 하늘에서 그 별과 별사를 돌아다니며, 여러분 에스겔서 공부해 보세요. 그 마귀가 말이죠, 하늘의 그 엄청난 별들을, 별들의 찬양을 이끄는 성가대, 성가대. 예?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하죠? 그 지휘자였다고요. 요즘에 뭐 오케스트라만 지휘해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 뭐 몇십 명 되는 오케스트라, 몇백 명 되는 오케스트라만 있어도 지휘자가 얼마나 쉽니까? 박수 엄청나게 받죠. 마귀는 온 우주 만물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막 지휘하던 지휘자예요. 지휘자. 루시 엘이었습니다. 그게 루시퍼가 되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천년이 지나고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세상이 다 악해요.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다 악해요. 다 사악해요.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은혜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방주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 성 3위 일체 아닙니까? 3층으로 돼 있어요. 맨 꼭대기에 창문이 있어요. 거기 모든 피조물들 코로 호흡하는 건 전부 들어와서 거기에. 아담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노아와 일곱 식구들 여덟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처럼 모든 코로 호흡하는 그러한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을 쌍쌍이 전부 들어오게 해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나오니까 아담에게 줬던 말 똑같이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아담에게 말한 거면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 지구는 그냥 물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했죠. 혼돈이었죠. 다시 채워라. 이게 뭐죠? 그 이전에 어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은 거죠. 물로 심판한 거죠. 옛날에. 그건 노아 홍수 때 물하고 달라요.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다. 오는 세상은 불로 받는다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그게 노아 홍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그 두 절 사이에 시간이 수억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화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과학자들이 저 바보들 그러잖아.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과학자들하고 이기는데. 요즘 욕기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물을, 공기도 무게를 달아요. 무게를. 어? 공기를 무게를 단다고요. 소금물, 여러분 뭐가 구름이 되나요? 소금물 있는 바닷물이 증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증기가 되면 그 소금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물이 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산성비인데? 하나님이 소금기는 싹 빼고 물기만 수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기의 무게 8분의 1밖에 안 돼. 하나님이 무게를 낸다니까. 그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요 17세기 이전까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욥은 옛날에 알았다니까. 4000년 전에. 그러니 이 성경만 알면은 어떤 과학자, 우주공학자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모르니까. 공부도 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말씀을 줬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3년만 가르쳤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매일 밤낮으로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디 가든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어떤 청년이, 유독을 한 청년이 너무 졸려서 창가에 2층에 있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기대 살렸죠. 얼마나 졸렸으면 그래. 그래도 졸면서 들었어. 매일같이 3년 동안 매일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짜 성경학교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신학교 아니고 또 저 성경 침략에서 한 그런 신학교도 아니고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보고 너 이미 준비 다 됐다. 17년 동안 말씀 다 준비하지 않았느냐.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축구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축구볼 탁 만들었어요. 근데 축구볼 만드는 사람 돈 벌겠습니까? 근데 누가 돈 벌고 있어요? 한국의 박지성이가 돈 벌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멘토 목사님이 수없이 썼죠. 깨달은 거를. 그것만 펴내고 책만 팔아보면 뭐합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나는 실력 없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내가 볼을 차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17년 동안을 강의를 했는데 주님이 너 준비 다 됐다.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 그렇지.
성경 학교는 교회 안에 돼야지. 그 얘기 뭡니까? 앞으로 교회에 영어권, 한국말권 젊은 사람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저 멕시코에도 이제 신학교가 건물이 지어져요. 그럼 제가 가서 강의할 겁니다. 거기서 뭐 그리스도 목사 나오고 뭐 16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통역했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면 척척 다 알아듣죠.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학교, 한국말 학교, 스페니쉬 학교 다 준비된 거예요.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평신도로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죠. 복음을 모르는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고 사람 이야기만 들어 다녀, 교회.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 말하는 거 듣는다고요? 인성교육이야, 다 인성교육. 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으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는데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 강대상은 생명의 씨 복음이 자꾸 나가야 돼. 그럼 받아먹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은혜를 받았죠. 나중에 아담 만나보세요. 진짜가 거짓말인가? 지금 의심이 간다면. 아담, 여러분, 우리처럼 죄 많아진 사람도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요, 지금 2000년 동안만 은혜고 다른 건 은혜가 없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도 지옥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 똑같이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말 똑같이 했죠. 아담이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니까. 옷을 입혀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죠. 에녹.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 내 나이에 딱 낳네, 65세.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겼기 때문에 없어졌더라. 무드셀라는 뜻은 앞으로 큰 게 온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에녹은,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성녀로 거듭나지도 않았잖아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 피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 올라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에녹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안 죽고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에녹이. 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밖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80이 넘었는데 75세 나올 때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거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약속이 나를 거다. 근데 뭐 성령 영생은 커녕 아들도 하나 없는데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을 셀 수 있다면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그런데도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주를 믿으니 여호와 주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도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남자의 초피를 변해라. 피가 나는 것. 그때 무슨 뭐 지혈자가 별로 있었겠습니까? 고생 많았죠. 남자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음신을 못했어요. 음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 때 누가 쳐들어보면 다 죽어야 돼. 남자만 받았으니까. 8일째 다 받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의 야곱의 딸을 범했죠. 예? 그래가 가지고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가 죽였다 그러고 거짓말했죠.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남자들이 막 피 흘리고 아플 때 가서 다 모두를 다 죽였죠. 그냥 말을 탈 수 있나요? 칼도 쓸 수 있는 아픈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할례 받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죠. 그게 피의 모형.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유다 낳고 그 혈통에서 다윗도 낳고 예수 그리스도 낳아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사흘 밤 사흘 낮을 그의 혼이 저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가지고 노아 홍수 때 죽은 수많은 혼들에 가서 전파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세상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올라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에베소서밖에 없죠.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계획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왜 못 깨달은가 하면 이것만 깨달으면은 세상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핍박받으면서 그냥 토굴에 가고 광야로 유리방황하고 말이죠. 염소 가지고 옷을 입고요. 그리고 추움에 떨고 살아도 아이고 이놈의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업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유업을 바라본 거예요. 유업.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건 믿는 거. 이거는 종교. 이 종교인들의 종교인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죠.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죠. 세상의 지혜가 있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뉴 월드 오더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관을 짜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성경들을 믿어서 성녀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을 텐데 헛수고. 자기들 모르죠. 그래서 이걸 low sweat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땀 흘려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진리를 깨달으면 이걸 알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관이 쌓여있고 저거 뭐 아이고 뭐 다 당신 뭐 나 이미 조사가 돼 있고 저거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지혜 보세요. 그 사람 지혜? 세상 통치자보다도 지혜롭잖아요. 파라오 왕을 몰랐잖아요. 그 꿈을 꾸고도 뭔지 몰랐잖아요. 7년 풍년에 오고 7년 흉년에 온다 이렇게 해도 파라오는 그 어떻게 될지 몰랐어. 대책을 몰라서 지혜가 없었어. 그러니까 요셉 보고 해달라. 요셉의 지혜로 그때 이집트가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빌어먹으러 온 거예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때 비싼 값을 다 판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말이죠 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온 땅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넙죽 엎드렸어요.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그랬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은 깨닫는 능력이거든요.
깨닫는 능력인데 깨달으려면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깨달을 거 아니야. 성령이 있어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혜와 명철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엑서사이즈를 못한다고. 아, 볼이 하나 있어요. 죽으라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골대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똑같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정말 뼛골 빠지게 합니다. 한국에 말이죠.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은 그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요. 눈물을 쭉쭉 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요. 올림픽에 나가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느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회 모였어요. 매일. 왜 모였냐고. 사도들의 가르침, 기도, 교제, 떡을 떼는 거, 성찬하는 거. 매일 모였어요. 매일. 재미가 있나요? 집에 있으면. 모이는 게 더 재미있어요. 요즘엔 집에 있는 게 더 재미있잖아, 다들. 그때는 재미있을 게 없어요. 모이는 게 제일 재미있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뭐 TV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게임이 있습니까? 아이들. 꽤 멕시코 가보면 말이죠. 저 시골에 들어가 보잖아요. 아, 교회 오라 하면 다 들어오는데 그 목욕탕도 없는데 추운 겨울에 돼요. 부모들이 깨끗하게 시켜서 머리 쫙 빗겨가지고 그리대로 와요. 근데 집에 가보면 그냥 뭐 흙더미에서 그냥 7명, 8명이 살아요. 침대도 침대 아니지 뭐 다 썩은 거 거기서 7명, 8명이 잔단 말이에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무시 못합니다. 통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통치자의 지혜가 무지하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네 품속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에 있고 부부지간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이거죠. 말 조심해야 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 성경을 깨닫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생각이라고 나중에 봅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영이나 우리 안에는 영이나 똑같은 영이니까 똑같은 생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영은 죽은 자로부터 살리는 영이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그래서 3절 보면요. 에베소서 3장 3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신비를 알게 했다. 주님께서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통치자의 권세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계획은 아담 때부터 됐죠. 창세 때부터 됐는데 선지자들은 말은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가 그랬죠. 아,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스가랴가 그랬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쓰임만 받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을 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계획,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 그러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화평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는 My Gospel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처지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신비다. 자, 4절 보세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신비로운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읽을 때, 너희가 읽을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개가 있죠. 히브리서까지. 이것을 읽을 때 너희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에베소서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했다니까요. 건물이 아닌 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도 만들려고. 그래서 5절 보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때는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알려져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택한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비를 우리가 전하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천년왕국의 신비의 종합이에요. 종합. 그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죠. 누가 그럴까요? 다 적그리스도 형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왕국이니까 적그리스도의 형들이 그러죠. 당연히 이게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오리라고 그랬다 2000년. 그러나 이미 와있다 2000년 전부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시저 아닙니까? 시저. 시저라는 탈을 쓴 적그리스도죠. 그 안에 마귀가 들었으니까. 6절 보세요. 자, 그 신비가 뭐냐? 이는 그랬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게 참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고 뭐 구약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5천년 역사, 한국의 5천년 역사 조상들이 정말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었어요. 특별히 상놈들 보세요. 상놈들. 소세 양반제하고 소위 상.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서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양심이 송사,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에 법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 받았지만 율법 안 지키면은 이방인이 율법 모르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백보자 심판대는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땐 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른 행위죠. 그러니까 옛날 정말 그 정직한 사람들을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멍에 안 떨어져요.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멍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랬죠. 그 얘기 뭐 생명책 거기도 있다는 얘기죠.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도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다 있어요, 거기도.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그저 예수만 하면 다 지옥 간대.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나면 그렇지 않은데. 사도 발트만 해도요, 이방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발이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알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나중에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넬료 집으로 보냈잖아요. 이방인 집에 왜 가냐고. 포적에 막 그냥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너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못 먹는다니까. 내가 깨끗하다니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내가 사람 보내니까 따라가라.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로마 백부장 집에 가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절을 했잖아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왜 천사가 이미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다 기다리다가 그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듭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침례 받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너의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할례를 받게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뭣도 모르고. 모르니까. 사도바리 깨달은 진리를 모르니까 막 그냥 할례 받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5절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준 것이 필요하니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만 해도 율법에서 해방된 건 몰랐어요. 이 사도행전은 과도기입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과도기예요. 지금은 무슨 과도기예요?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이제 과도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잘못 아는 사람은 이미 은혜 시대 끝났으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또 환난에 들어왔다고 그래. 이게 몰라서 그래. 똑같아. 그때도 은혜 시대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혼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혹하게 되어있습니다. 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택하시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오.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마음에 온갖 그런 게 다 있다 그러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살인, 회방. 믿을 때 마음이 정결케 됐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율법이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들 중에서
이 땅의 열쇠와 이 땅에 이르는 천국의 열쇠와 하늘에 이르는 하늘나라 열쇠, 열쇠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사도가 된 거죠. 이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 보면 히브리서 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늘 성소 얘기합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때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황소와 염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어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정결케 했다고 그러는데 마음, 양심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심자, 좋은 마음이 이게 양심 아닙니까? 컨시언스.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그러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죠?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죽으면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만드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려다 보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요. 유대인들을 택해서 율법을 준 거죠. 지키지 못할 거. 죄가 가득 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아, 쓰레기통이 자기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쓰레기통이. 이건 안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경을 친 거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지키면 복을 준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으로 또 뭐 어? 소생도 다 복을 받는다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 저런 저주. 아, 지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지킬 수 없는 걸 몰랐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혹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거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지난번에 그 유대인 스텐마이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고통받은 것을 보면 안다.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됐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데 너희들이 안 지키면 꼬리가 된다는데 유대인들이 꼬리로 수천 년 살았잖아요. 그대로 된 거. 그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다, 말씀대로 된 거다, 이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을 믿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유식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러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최소한도 그들이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택하, 유대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피를 통해서 모든 민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되었고 오신 다음에 죽으셨고 또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의 피로 하나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줬죠.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바란가 하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중에서 이제 5장 가보면은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바로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부지간이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즐기려고 젊은 애들 결혼할 때 보면 얼굴 보고 말이죠. 멋을 보고 남자들 멋을 보고 또 여자들 얼굴 보고 결혼해봤자 6개월만 지나면 서로 지지보고 싸우고 요즘 애들 뭐 결혼했다면 다 이혼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참 결혼한 젊은 애들 보면 참 안타까워. 거듭나지 않고 결혼한 애들 보면 야 참 앞길이 훤하다. 고생물이 훤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비를 그리스도 안의 신비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 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진리를 깨닫고요. 신비를 깨달으면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감 구하러 오셨잖아요. 신부감 구하려고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죄인이니까 먼저 피 흘려 죽으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게 성령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 지금 신부 찾는 거거든요. 왜 찾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있어서. 영원 세계에 할 일이 있어서. 엄청난 천사들이 마귀 따라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비로운 겁니다. 나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를 멸하고 그 천사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로 숫자를 채워서 거듭난 성도들의 나중에 주님께 내려오면 그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말이죠.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는 지옥은 따로 있어요. 타타르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재창조하는 거죠. 다 불에 탔으니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땅이 될 때는 유대인들과 끝까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할 때 이 구절 읽어준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 읽어준다고. 분명히 새 땅이 나오잖아요. 저것들은 땅을 얘기하자 하늘인데 뭐. 어떤 여호와 증인이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에 올라갈 자도 있고 땅에 살 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하늘에 올라갈 자 같네요 그러더라고.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만찬할 때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자 외에는 이거 안 해요. 거듭난 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보고 말아버려 그냥. 여호와의 증인보다 몰라. 그들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저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있는 종의 그 습성 있잖아요, 얻어먹던 습성, 이것을 버릴 때까지 40년 동안을 주님이 뱅뱅 돌렸잖아요. 불과 열흘 기름 갈 수 있는 거를 40년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바로 갈 수 있는데 밑에까지 이렇게 가지고 돌렸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빙빙 돌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같은, 에집트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도 금방 우리가 그 세상에 살던 습성을 못 버려요. 처음에 막 기뻐하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다 벗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할례 받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에 의한 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탁 들어가지고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부,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기도만 하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에요. 주여, 아주 뭐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게 신부단장이 됩니다. 이거 우린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 참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보면요, 바리새인 같이 믿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 여기 왔다가 못 깨닫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사도번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똑같아.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성령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걸 증거를 해요. 증거. 이게 예언의 영이죠. 청구한다는 얘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 맞는 거는 앞으로 영광, 영광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영광이란 단어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내 영광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내 영광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난 이거 성경을 잘못 번역했냐 말이고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영광이 그랬어요. 이거는 다윗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다가 멸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 그게 상속자들이다. 공동 상속자들이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돼서 공동으로 주님과 상속한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 상속이란 게 뭐죠? 상속. 여러분, 상속이란 것은 어디를 차지하는 거죠? 어디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차지한 곳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재벌을 상속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만 명되는 사람들을 통치하잖아요. 통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다시 가보면
22절. 아, 21절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달도 허허 비어있고 화성도 텅텅 비어있고 토성도 비어있고 천왕성도 비어있고 명왕성도 비어있고 수많은 별들을 집 한 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패, 뭐 그러고서 뭐 토끼가 저 달에서 방아 찍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토끼도 없고 방앗간도 없더라고. 텅텅 비었죠. 왜 변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 다 이걸 하래. 이 땅처럼 말이죠. 충만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마귀 새끼 때문에 그런 거거든. 첫 번째 충만케 딱 켜놓으니까 마귀에 찾아왔거든. 아, 여러분 잡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고놈을 딱 잡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받은 만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과 함께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천일왕국 때문에 우리 책에도 있지만은 우주 개발 계획이 그런 걸 가르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실질적으로 믿어요. 그저 무슨 뭐 공중호흡으로 날아다니는 걸 안 믿어요. 참 미국 사람들 보면 깨달은 사람들은 저 위에 있어요. 한국 사람 소리가 알아요. 못 깨달은 사람도 저 밑에 있고. 우리가 미국 살면서요. 그러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분명히 청교도 후예들에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가 있을 거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우리 멘토 목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히 금식해서 만난 거예요. 부부가 들어가지고 일주일씩 교대로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무슨 기도하자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딱 한 가지 둘이 기도하고 나왔더라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금방 진리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가서 킹잼 성경을 가져왔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걸 가지고 가끔 보긴 봤는데 그래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진리잖아요. 이거를 깨달으면 확 눈만 감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신비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잖아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이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성경학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들이 옛날 목사 가르친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게 정신 차리게 말이죠.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에 천년왕국 전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좀 있어도 또 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막고 올리니까 가끔 그런 메시지가 올라와요. 천연왕국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올라와요. 사람들이 깨달아요. 보니까 어떤 목사는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장로교 사람들이 거기서 탈퇴했고요. 그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교회를 가려면 성서 침례교회나 독립 침례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거기 얘기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쩐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우리하고 많이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그랬더니 장로교회 목사인데 거기서 다 탈퇴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탈퇴하면 베네핏이 없잖아요. 저도 미국 교단에 있었잖아요. 포스켓 처치에. 미국 교단에 있으면 리타이먼 플랜도 있고 그래요.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리타이먼 플랜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